깜짝 놀라시겠다 팬분들. 켜진 것 같은데? 켜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쁘죠? 제가 오늘은 반반 컨셉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니네. 이러고 있어야겠다. 이러고 있으면 팬분들이 저 머리 푸르신 줄 알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다가 짜잔 이렇게 하면은 티나네. 안녕하세요. 둘, 셋, All in us. 이지 허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제가요 오늘은 개인. 야! 너 오디오가 비슷한 거야. 자, 둘, 셋, All in us.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저희가 아니 순탄하게 잘 되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 약간 개인 브이앱 하는 걸로 속이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맞아. 아니, 근데 제목부터 류똥 신난데. 아 맞네. 맞아. 그건 조금 습했는데. 제목부터 류똥 신난데. 여러분 저희 오늘도 왔어요. 저희 이 세 조합은 처음이지 않나요? 처음일 거야 아마. 그룹 브이가 처음이잖아. 그치. 개인은 했었잖아. 개인은 했었는데, 개인은 했었는데 그룹은 따로따로 그룹은 처음이니까. 맞아요. 이미 제목부터 류똥 예지 신나예요. 류똥 신나. 괜찮다. 이렇게 되면 예쁘다 맞지? 응. 빛이 받아서. 저희가 또 오늘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브이를 켰습니다. 짜잔. 정말 어제 얘기했듯이 같은 백이야. 어제랑 같은 백에 같은 자리예요. 오늘 무슨 컨셉이야? 근데 아까 나 이렇게 했을 때 예쁘지? 뭐지? 옆에서 봤는데 진짜 그거였어. 머리 푼 것처럼 보였어. 맞지? 응. 노렸어. 하트 해주세요. 하트요? 하트요? 하나, 와. 둘, 셋. 언니는 달랐어. 뭐 했는? 둘이 뭐 했는? 둘이 이거 했어. 둘이 이거 했어? 응. 하나, 둘, 셋. 난 속이려다 나 이렇게 했어. 언니 나도 댓글 봐야지. 유나도 볼래? 나도 볼래. 내가 반대 듣게. 시험 공부하고 계시구나. 시험 공부 어제도 얘기하긴 했지만 저도 시험 공부해요 요즘에. 네버엔딩 시험. 와 질문 진짜 많이 올라와요. 근데 팬분들 보기 힘드시겠다. 왜냐면 이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야, 너무 팔 아프면 나한테 했어요. 답기. 아니 팔 아픈 거의 문제가 아니라 허리 아파. 이게 계속 제가 수전증이 있어서 계속 카메라가 흔들려요. 그럼 내가 들어줄까? 좋아. 언니 무거울 텐데. 이쯤이야 뭐. 들어봐. 그래. 제가 한번 질문을 찾아볼게요. 좋아요. 한번 둘이 얘기하고 있어봐요. 좋아요. 근데 나 이거 볼수록 예쁜 것 같은데? 두둔 두둔 마음에 들었어. 두둔 두둔 두둔.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께 더욱 다가가기 위해 한번 셀카봉으로 해봤어요. 어때요? 맞아요. 저희 3박 때도 있는데 저희가 일부러 셀카봉 했어요. 맞아. 빨리 좋아해 주세요. 좋아해 주세요. 좋다면 지금 당장 하트 눌러. 나 내일 잃어버릴까 봐. 안 돼, 유나야. 왜? 안 돼, 유나야. 아니, 나 이러고 갈래. 오늘 채령이와 리아 언니는 없어요. 저희 세 명만의 방송입니다. 저희의 나라예요. 맞아, 저희의 세상이에요. 저희 세세계 집중을 해주세요. 류똥 신나. 류똥 신나. 류똥 신나의 세상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 저희 멤버들 다 이름이 줄이면 다 있잖아요. 근데 유나가 뭔가 윤을 하기에는 너무 딱딱하니까 신나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류똥 신나로 했어요. 제 아이디어예요. 류땡 예똥 신나. 유. 우선 저 제 거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좋아요. 저한테 드라마 추천해 달라는 분이 있어서 제가 너무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가 있어서 나도 들을래. 제가 채령이한테도 벌써 전파했거든요. 그거요. 멜로가 체질. 맞아. 이거 류진이가 엄청 추천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예요. 진짜? 아, 영화래. 드라마예요. 유똥 신나? 유똥이 뭐야? 류땡. 류땡 예똥 신나. 자, 유나와 예지 언니한테 궁금한 거 질문 주세요. 질문 주세요. 질문 주세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
you so much. 어허, 이거는 했던 거 같으니까. 뭐 하셨어요, 어떤 여러분? 분이 채령이가 1001 멤버로 갔나 보네. 아하. 누구? 멤버로 갔나 보네. 보내면 안 됐지만 강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은 오늘 뭐 하셨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여러분 뭐 하셨어요? 혹시 음악 추천해 줄 거 있어요? 음악 추천. 음악 추천 뭐지? 저 요즘에 볼빨간 사춘기 선배님들 노래 너무 좋아요. 25도 너무 좋고 XX 너무 좋아해요. XX 너무 좋아. 워커홀릭도 좋아. 멜로가 체지로 했어요. 그렇게 좋아요. 문라이트랑 위로랑 다 좋아요. 류진이가 뭐지? 드라마 보는 건 원래 취미였는데 요 근래 취미를 하나 만들려고 되게 노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제가 방에 어젠가 엊그젠가 딱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가 방에 행거를 이렇게 원래 옷장이 있었는데 행거를 좀 걸어놨어요. 근데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비밀 작업실 같은 거 있잖아. 막 어디로 들어가면 옷장에 막 컴퓨터 이런 거 다 있고. 근데 얘가 행거했다가 컴퓨터를 하나 켜놓고 앉아서 이어폰을 꽂고 하는데 너 뭐 이런 거? 롤. 나도 깜짝 놀랐어. 언니 게임한다는 거. 진짜 깜짝 놀랐어. 롤 이러길래. 한번 취미를 길러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유진이가 뭔가 너가 게임하니까 진짜 신기했어. 아 진짜? 응. 아니 저는 이제 유나는 저랑 이제 뭐 모바일 약간 그런 게임은 그래도 자주 하는데 나머지 세 명이 자주 해 우리? 자주 해. 조금 그래도 이 친구들보다 오늘 하자. 자주 하니까. 그래.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뭔가 류진이가 심지어 롤을 한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했어. 여러분 딱 하루에 한 게임 아니면 두 게임만 하고 있어요. 건전하게. 내가 노래 추천할 않게. 거 보고 있을게. 딱 건전하게 딱 좋게. 저 쇼케이스 스포를 해달라고 그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여기까지. 저 노래 중에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그 백예린 선배님의 Dear My Blue. 그날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죠. 있고요. 틀어놓고 할까요? 틀어도 되나요? 되나요? 노래 틀고 해도 돼요? 아 돼요, 된대요. 된다고 해주시네요. 아 이거 다시 새로 들어온 분들 계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3명 V앱이에요. 유닛 V앱입니다. 채령이와 리아 언니는 오늘은 없고 셋이서 V앱을 하게 됐어요. 노래 너무 좋아. 기다려봐. 어떡해. 근데 뭔가 좀 슬퍼지는 기분이 들어. 잠깐만 오늘 우리 류똥 신나니까 좀 신나자. 그래. 근데 잠시만. 여러분 어떤 미지분이 게임 닉네임도 다 있지 관련으로 바꿨대요. 아 진짜요? 대박. 다들 잘했어요. 완전. 그래서 저희의 이제 소소한 TMI였고요. 나 뭐 그거 있었어.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었어. 뭐? 이것도 재밌는 건데 이거 제가 팬사에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제가 뭐지 이제 아이씨 활동이 끝나고 무슨 이제 재밌는 일이 없었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팬분들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일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네일을 봤다가 제가 근데 화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마스크만 쓰고 갔어요. 근데 네일을 봤다가 아무래도 가루랑 많이 날리니까 마스크를 조금 내렸어요. 근데 이제 네일 해주는 직원분께서 근데 어디서 좀 연예인 닮았다는 소리 많이 안 들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희 선배님이나 이제 다현 선배님이나 이렇게 아 네 뭐 듣는 것 같아요 이랬는데 갑자기 그 있지에 누구 닮은 것 같은데 맞아 그래가지고 너무 진짜 엄청 웃겼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아 네 이러면서 진짜 속으로 엄청 웃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기도 했어요. 한편으로 저희 있지를 뭔가 알아봐 주시니까 그치.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좋았어요. 내가 유나야, 응? 댓글 하나가 들어왔어. 뭐? 너 뒤에 폴라를 보여주면 안 되냐고. 핸드폰 뒤에 있는 이거 귀한 건데. 이거 왜냐면 이거 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 건데. 하나밖에 없는 예지가 찍어준 그런 건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잔. 어? 하나 둘 셋. 내일 자랑. 얼굴 보여드려. 이렇게요. 이야 예쁘죠? 예뻐. 예뻐 유.
예뻐요. 이거 제가 찍어주고 유나가 잘 찍었다 해서 좀 뿌듯했던 사진이에요. 근데 이쁘게 이날 그날이잖아. 내가 언니 머리 했을 때. 헤이 헤이 헤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들으면 여러분 제가 평소에도 그냥 비트 되게 신나는 거 좋아하거든요. 비트 약간 좋은 거. 어떤 노래예요? 근데 여진 좋았지. 이거 차에서 듣잖아요. 그러면은 춤춰요. 차에서 이거 춤춰요. 굳이 차가 아니라 그냥 서 있어도 춤춰요. 유나는 셀카보 되게 재밌다. 방금 밀당한 거야? 이번에 태국 가서 재밌게 보내라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또 저는 태국도 처음이거든요. 근데 또 날씨도 다르고 케이콘을 또 이제 태국 미찌를 만나러 가서 굉장히 설렙니다. 설레요. 맞아요. 저희 또 행사도 또 따로 하잖아요. 맞아. 너무 지금 설레요. 팬분들 미등그리도 하고 팬분들이랑 또 팬사인회도 하고 Here we meet you every day. 오, 개사스. 이게 Here with me every 이거 제목이 뭐냐면요, Here with me라는 곡인데요. 이거 갑자기 미찌랑 대화하면서 들으니까 완전 미찌한테 하는 말 같아요. Here with me every day. 노래 좋아. 매일매일. 아, 또 제가 한번 틀고 싶은 곡이 하나 생. 그래 언니도 틀어. 네, 하나씩 추천해야겠다. 이 노래 아니겠습니까? 뭐, 언... 아, 이 노래 좋아. 이 노래 아니겠습니까? 아, 네, 틀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노래가 저 들을 때마다 너무 울컥해요, 진짜로. 진짜로. 이거 너무 좋아. 춤출까, 우리? 이거는 약간 분위기 감정 잡아줘야 돼. 저는 이거 뮤직비디오가 좋았어요. 너무 다 얼... 와... 저 뮤직비디오... 말이 필요 없어요. 저 뮤직비디오 보고 9번 놀랬어요. 왜냐면은... 얼굴 이제 새로 등장했어. 네, 선배님들 한 분 한 분 나올 때마다 그냥 놀랬어. 너무 예뻐. 예쁘셨어, 너무. 이쪽도 묶어야겠다. 원스인! 저희들은 너무 이 노래를 듣고 울컥했을 것 같아요. 가사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예뻐. 정말. 근데 이거는 뭔가 우리도 이런 곡 했으면 좋겠다. 약간 미찌한테 해주는 말 같아. 어어. 미찌가 우리를 특별. 우리는 그런 뭐야? 우리는 인간인데 미찌 덕분에 좀 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정말 나는 그냥 인간, 하나 인간일 뿐인데 뭔가 모르겠어. 막 바비가 되고 바비가 미치, 되고? 미찌들 덕분에 바비가 에리얼이 되고 에리얼이 되고 맞아. 진짜 의미를 부여해줘. 옛던 노 프라블럼 해달래요. 아 이거를 제가 얘기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 스윙 키즈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 진주 그 배우님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영어를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생존을 위해서 조금 배운 영어라서 발음도 이제 조금 콩글리시 그러니까 조금 발음도 이제 한국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막 우리가 누구 하면 있지 뭐였지? 무슨 girl? 무슨 girl? 맞아 맞아. Oh, what's the matter? No problem. 이러고 되게 근데 진짜 똑같아요.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아시죠? What's the matter? No problem. What's the matter? 진짜 이거 네. 아 이건 안 돼. 이거는 What's the matter? No problem. 그거를 이제 있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들 궁금해하시길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보면 정말 재밌는 영화입니다. 저희끼리 맨날 탭댄스 하면서 탭댄스 아 그래서 다시 보고 싶어. 저희 난리 나요. 탭댄스 그럼 우리 다 다섯 명이 막 발을 막 너무 웃긴 할 줄도 모르면서 대기실에서 한 명이 막 그 영화 한창 다 봤을 때 한 명이 막 탭댄스 하면 옆에서 막 맞아. 아, 재밌었어. 진짜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고 내용 자체도 되게 뭔가 스토리 있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되게 재밌었죠. 좀,
스포라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왜? 안 돼. 새드 엔딩이라서 슬펐어. 스포는 안 돼요. 스포는 안 돼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했는데? 머리 빵거리 최고래. 머리 빵 귀여워. 근데 되게 잘 딴다. 제가 머리를 제가 진짜 이런 걸 잘 못해요. 내가 한번 따볼게. 그래. 그래. 나 어떤 조금 감동적인 댓글 하나 봤어. 뭐? 존재 자체로 큰 힘이 돼 얘들아. 항상 너무 고마워. 유유유. 에이. It's so special.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희가 미찌한테 이제 이런 말 들으려고 이찌를 했나 봐요. 그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서 저희 이찌도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맞아. 우리도 미찌한테 많이 해주자. 장원아. 당연하지. 아, 셋이 V 애들도 같이 있으면 근데 다섯 명 있을 때 진짜 더 재밌긴 한데 셋이서 뭔가 V 하니까 좀 약간 소손소손. 뭐라고? 약간 소손소손한 느낌. 소손소손한 느낌. 소손소손. 약간 소손소손. 잘 딴다 되게. 근데 더 빨리 답까? 아, 나 그때 예지 언니가 이렇게 묶고 양갈래로 묶고 세 갈래로 따올 때 있잖아요. 제 옆에서 한번 따줬어요. 맞아요. 류진이 작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류진아 잘 따네? 되게 잘 따더라고요 진짜로. 말을 해주셨죠. 맞아. 그 뭐지? 유나도 제 머리를 했었고 양갈래 딴 세 갈래? 그 머리 했었고 류진이도 그 무슨 머리 이렇게 뿔 두 개 달린 머리 했었잖아요. 둘 다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 귀여웠어요. 뭔가 저랑 똑같이 한다 했는데 뭔가 둘이 하니까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 머리 했을 때 정말 그날 귀여움 엄청 받았어요. 제가 진짜 그날 귀엽다라는 말 막 맞아요. 엄청 많이 했어. 언니들이 볼 때마다 귀여워. 유진이가 머리가 짧으니까 뭔가 더 약간 총총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유나는 또 이제 뭔가 내 머리를 했지만 너가 됐어. 되게 예뻤어. 괜찮아? 어이구,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건강. 우리 브이킬 때마다 건강. 우리 저희 오늘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고 명예를 잃으면은 많이 잃는 거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 맞아. 건강이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저희 멤버들끼리도 하루의 주제 중에 한 분을 건강하자가 나오는 것 같아. 건강에 관한 거. 응, 그렇지. 저 한 번씩 허리 쓰시고 무릎 쓰시고 하면 그렇죠. 삐삐 삐삐 헤이 I say that my 삐삐 한 소절만 불러줄 수 있어는 삐삐를 불러달라는 거겠지. Yellow card. 아 그거 말씀하신다고? 그거 하신 거냐? 그거일까? 그거인가? 나 이 머리 해서 뭔가 삐. 삐삐. 응. 내가 댓글 본 거로는 유나 오늘 삐삐 같아. Yellow CLD 이렇게 아~ 써져 있었어. 아~ Yellow. 이 손 넘으면 침범이야 삐. 저희 뭐지? 아이씨 했을 때 이제 음악 방송에서 저희가 어깨 춤을 이렇게 추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 맞아. 와, 되게 신났어 같이. 하나 둘 셋 넷 예 둔둔둔둔둔. 언니 팬분들 보시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누워서 보시고 계시면 되게 어지러운 것 같아요. 어지러운 것 같아. 진짜 어지럽겠다. 가만히 있는데 흔들려. 진짜 저 이지의 필수템. 짜잔. 머리끈. 이걸로는 안 돼요. 서로 버릇 있으면 얘기해줘요. 버릇? 류진 언니 눈 비벼요. 요즘에 눈, 생긴 근데, 것 같아. 근데 눈 진짜 신기하지. 원래 좀 세게 비비긴 해. 진짜로 눈알이 파질 것 같아요. 이렇게 비면 류진아 안 돼 이러면 이제 눈 엄청 빨개 있는데 하루 종일 그게 가더라고. 맞죠. 한 번만은 그러지 마. 어떤 분이 우리 이거 할 때 아 우리가 막 아 어지러우시겠다 했잖아. 같이 머리를 흔들어서 안 어지러워. 진정한 미친. 같이 머리를. 너무 웃기다. 그거 있고 류진이가 눈을 비비는 거면 유나는 신나면은 내가? 어 막 그거 있잖아. 이제 어떤 얘기가 딱 생각이 나면 하고 잠깐 이렇게 엄청 알지? 막 하면서 약간 그래? 이야기를 그러니까 본물이 터지는. 맞아. 근데 이거는 저번 브이앱에서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 너의 그 신날 때 그게 있어. 아. 일어나가지고 막 예지 언니는 재채기를 할 때 치!
이렇게 해요. 아니야, 네. 에칙! 이렇게 해. 맞지? 맞아. 뭔가 에치크! 어, 에치크! 에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제 재기가 나와. 에치크!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에치!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지? 그게 채룡인가? 아니, 채룡이도 갑자기 흐지크! 뭐야? 흐지크!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